2021년의 마지막 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우시에 한국어 가능한 미용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제이스 헤어 이곳에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털 그만데? 안녕하세요. 혹시 머리 자를 건데만 기다려야 돼요? 그럼요. 근데 얼마 정도? 저 그냥 예약 안 했어요. 아무 따로 상관없어요. 네. 바로 돼요? 오늘을 찾은 곳은 춘천 오마우시차 춘천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허물고 새 건물로 새 단장한 곳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시장을 찾았는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 따로 신청은 하긴 않았는데 마스크는 사람들 다 쓴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과일, 그다음에 수산 위주고 좌측으로는 육류 코너인데 과일 코너부터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제철인 딸기, 귤, 롱과 사과가 보입니다. 처음에 한 개 25원, 30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딸기가 크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과일 코너 뒤쪽으로는 견과류? 견과류도 팔고 견과류도 다 가격이 이진 가격은 다 12원, 16원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산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들 얘기하면 저렇게 잘라주는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생선을 구매할 엄두가 1도 안 난다는 규모가 엄청입니다. 크게 엄청나. 여기는 닭을 파는데 닭은 여기는 다 대가리랑 같이 파니까 항상 혐오. 혐오지만 중국은 다 닭을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혐오, 완전 혐오. 재래시장에 이렇게 포탈, 리셉션 이런 서비스 카운터가 있는 것도 처음 보. 사실 재래시장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소고기 파는 것 같은데? 소고기 파는 코너. 소고기를 지나면 이제 보이는 곳은 다 돼지 코너입니다. 중국은 시장에서 돼지를 이렇게 해놓고 팔아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비주얼. 이거를 신선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리는 거는 다 칼질 소리뿐. 고기 완전 신선해 보이긴 한다.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채소랑 계란을 파고 있어요. 2층. 2층은 이 전체가 채소를 파는 곳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오이 얼마, 당근 얼마, 다. 8시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마감 시간 다 돼서 그런지 문 닫고 떠난 사람도 있네요.
중국어 야채가 다 1인 500g 가격으로 이렇게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채소는 다 원하는 거 자기가 집어서 무게를 측정하는 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감자 가격이 1인에 2원인데 집 밑에는 1.1원으로 파는데 시장이라고 해서 물건이 꼭 다 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 시금치는 싸다. 시금치는 한 단에 3원. 시금치는 거의 한 7원에 파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좀 신기하게 생긴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이디엔홍이네. 비트 같은 것도 있고. 야채들이 모두 상점에 가격이 다 같은 것 같지는 않아요. 상점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통식 반찬 밑반찬. 고춧가루 중국사. 네, 저거는 푸주고. 당면, 팡퍼 같은 거 다 파네. 계란 또 원하는 거 집어서 무게 재서 결제하는 식입니다. 그럼 오늘도 계란 한번 골라보도록. 고추장. 보통 재래시장은 저녁에 조금 일찍 닫고 점심에 쉬는 시간이 있긴 한데 여기는 따로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은 없고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있다 한다고는 합니다. 마트보다 일단 위치가 가깝고 근데 일단 신선하니까 혹시 신주치 사시는 분들은 여기 재래시장을 한번 와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우시 재래시장 춘천 시장이었습니다.